나처럼 살아오.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사 세상 죄를 사하셨네.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늙고 크신 그 사랑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건 놀라운 은혜. 나를 자유잡아 주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처럼 살아온다니 구원하신 하나님 물과 피를 흘리시사 십자가에 주셨네.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그곳 놀라운 은혜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주소서. 구원하신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처럼 살아온다니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늘어주옵소서. 주의 길을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그저 주신 새 생명 오직 주님께 반드립니다. 이 몸 받아주소서. 예수의 사랑 한 단계까지 내게 임하니 그 권력 교회 온종일
그 창고를 훔쳤어 내 투구한 모든 새 돈도 씻어버린 나 뒤끝 끝내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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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들 다니지 내게 이빨이 녹화의 물교에 온종이 쌓여서 내려보내 뒤끝 말간 창고 눈치는 뒤에 흉내에 힘차게 들려와 내게 감동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항상 들다니 주여 교회 온종일 살렸어 내영혼의 기쁨 예수 십자가에 불린 피로써 그대는 신이여 그 봉대에 안겨 그대 눈사보지 않아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이여 있는가 어둠 속에 여러가지 대단히 그것이 신이여 예수와 하나님을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나 가운데나 어디든지 그대의 십자가 품을 보여준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의 십기로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십기로 있는가 주님의 순하신 그때 그대 용접하려고 있는가 그대 용접을 받고 서도 그런 날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음식이 없는가 너무 속에 영원하게 해봐 깨끗이 음식이 없는가 내게 돌아오진 내 몸을 두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두게 씻어 예수의 내 보혈로 그대 음식지어 마음 속에 영원히 내가 음식지어 있는가 현대인들에게 사용하는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노 중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의학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충동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 중독이라면 분노가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꼭 주기가 되면 분노를 합니다. 혈기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혈기가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심각한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꼭 주기적으로 혈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이 모르고 있습니다. 충동,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감정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시각각으로 감정이 조변 섞게 합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잠시도 안정되지 못하는 이런 성격, 감정이 전혀 조절되지 않는, 절제되지 않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 장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현대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요새 가정폭력 그리고 폭언 이러한 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그 성장 과정을 들여다보면 나중에 장성하고 난 후에도 폭언을 일삼고 폭력적입니다. 요사이는 자동차를 주행하다 보면 끼어들기 때문에 흉기를 들고 달려와서
협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사생결단하듯이 그런 일에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무심히 쳐다봤는데 그 쳐다봤던 이유로 와서 달려와서 칼로 찌르는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위층에 사는 사람이 흉기를 들고 내려와서 다짜고짜 사람을 흉기로 찌르고 살해를 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막연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잠깐 기록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과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10절 사도행전 7장 3절에서 4절 창세기 12장 13절 그리고 16장 2절 16장 16절 창세기 17장 1절 17장 17절 18장 2절과 21장 1절 22장 1절과 22장 12절 말씀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습니다. 육체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신분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습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사람의 모습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사람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인류가 마지막 때까지 믿음의 모델로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75세 때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에클레시아 가나안이라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떠날 때 시작부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도 조카도 친척입니다.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불순종한 이 아브라함을 징계를 하시든지 질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꾸지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해버립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10절에 가나안이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오고 가뭄이 찾아왔을 때에 이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은 오늘날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 아브라함은 기도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이 결단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한 곳을 왜 내려갔느냐 말씀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선택한 사람인데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이 사람이 잘못된 길 가면은 하나님 막으셔야 되는데 보고 계십니다. 막연하게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창세기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도저히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식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몇 살 때 부름 받았냐면 75세 때 부름을 받았고 그의 부인은 사라는 이 여인은 65세가 됩니다. 떠날 때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학자들은 대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지 2, 3년 정도 경과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75세에서 아브라함 나이를 얘기한다면 약 80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라와는 약 10년 나이 터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을 지배하고 있던 바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남자들이 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탐을 내는 것을 아브라함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남편이 하는 말이 창세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들로 인하여 내가 안전하고 그대로 인하여 내 목숨이 보존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사라 부인은 자식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오직 남편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의 나이가 65세가 넘어서 70세 가까이가 되었다면 평생을 이 남편만 바라보고 뭘 하면 타국 땅까지 따라왔는데 자신 혼자 살겠다고 이 자리에서 부인을 버려버리는 그리고 아내를 외간 남자한테 내어주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 남편을 바라볼 때 사라 부인의 마음은 참담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찢어지는 배신감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자신의 부인을 어쩌면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외간 남자한테 자신의 부인을 내어주면서 자신은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단 한마디 질책을 하지 않습니다. 야단도 치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넘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다 완벽한 사람들이었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먼지를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지가 많이 나고 적게 날 뿐이지 누구든지 먼지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아,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야.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계속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불러내셨을 때 계속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계속 넘어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인을 어쩌면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 다른 남자한테 내어줘도 전혀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왕에게 내어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 말씀도 없고 아브라함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을 돌려주게 하십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면서도 아브라함에게 단 한마디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약 10년 정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때까지 아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 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습니다. 혈육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계속되는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믿고 있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전혀 현실적으로 내게는 이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초조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10년 세월이 흐를 때 초조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때에 사라 부인에게 몸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몸종이 하갈이라는 여자인데 남편에게 이 하갈을 몸종을 처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은 대를 잇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대신 하갈을 통해서 낳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아브라함이 이제는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현실에서 볼 때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결국 어디로 흘러갑니까? 인간 중심, 인본주의로 흘러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이고 난 후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하갈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 86세가 되었습니다. 86세 된 아브라함.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너 본부인 사라를 통하여 내가 약속한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너는 인간 방법으로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았다고 말씀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16장 16절은 창세기 16장 16절은 16장의 마지막 구절이 16절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창세기 17장 1절에 와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86세에서 99세까지는 13년 세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단절시킵니다. 전혀 아브라함에게 나무라지도 아니하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아무 책망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짤막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계속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수수방관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면서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건져내십니다.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이때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을 내가 주리니 너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삭이라 하라. 이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느냐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은 99세에 그의 믿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며 어찌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으리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웃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넘어지는 믿음입니다. 99세까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사라가 어찌 생산하리요? 자신 부인은 늙었는데 경수도 끊어졌는데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라, 아브라함 부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동시에 성경은 똑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웃었다 했습니다. 부부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 100세가 될 때까지도 믿지 않았던
살아도 믿지 않았던, 속으로 웃었던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무시라 말씀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한 번도 이 사람들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고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하신 기한에 아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도저히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내 자신을, 내 몸을, 내가 상태를 알고 우리 아내의 상태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듣던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사람이 도저히 믿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이 사람은 놀라움과 함께 그는 흥분하게 되고 충격적인 이 사실 앞에, 그럼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자기 상식은 다 깨져버립니다.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자기 자아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처절하게 무너져버리고 이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때부터 이 사람 믿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구나. 이때부터 이 사람 믿음의 최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갑자기 믿음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최고의 믿음의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후에, 성경은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란 말은 테스트입니다. 아들을 주셔놓고 시험을 하신데 무엇이라고 시험하십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란 이 내용을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참혹한 제사가 번제 제사입니다. 이 번제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짐승을 잡을 때에 제물을 불로 태우는 제사인데 껍질을, 가죽을 벗깁니다. 아들을 그렇게 껍질 벗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갗을 다 도려냅니다. 뼈는 뼈대로 추립니다. 내장은 내장대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왜 그러십니까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떠나는데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아침에 일찍이 아브라함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란 말은 새벽입니다. 동이 터기 전에 미명에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떠나는데 3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갈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가는 이 길은 내 아들을 죽이는, 내 손으로 죽이는 자리인데 왜 하나님 그렇게 가혹한 일을 시키실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어쩌면 아침 일찍이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히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갈등했다면 지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침 일찍이 떠나게 됩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 성경에서 가장 다급한 시간이 아마 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십니다. 칼을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이제야 내가 너 믿음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켜보시면서 또 이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또 건져내시기면서 한마디 책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세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과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같아라. 신의 성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너도 똑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격입니까? 첫 번째가 믿음의 덕을 가지라.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 가지고 있으면 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덕스러운 마음. 우리나라에는 이 세계는 아마 지도자를 얘기하면 세 가지 지도자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지도자, 그리고 아주 용맹스러운 세상에 힘 있는 지도자, 그런데 또 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덕으로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장, 용장, 덕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머리 좋은 지도자는 많고 용감한 지도자는 많아도 덕 있는 지도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사회에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합니까? 덕이 있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의진 지도자들,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는 지도자. 우리 가정이 어떤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덕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덕이 있는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덕이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성품이십니까?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왜 그렇게 이 사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고 책망보다는 계속해서 의지신 마음으로, 인자하신 마음으로 이 사람을 점점 믿음의 완전한 자리로 이끌어가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소한 일 가지고도 마치 죽을 것 같이 달려들고 싸웁니다. 이 모습이 가정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사를 가르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넓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혈기 중독시대, 분노 중독시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충동, 조절을 억제 못합니다. 이것이 장애라 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이 다스리지 못합니다.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욱하면 거침없이 폭언을 쏟아냅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정에 가면 자녀한테, 그리고 부부 사이에 쏟아내는 이 폭력적인 이 모습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거침없이 쏟아내는 폭언이 있습니다. 폭력입니다.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품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 열매, 그러니까 무슨 불을 끌어내리는 것이 열매입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이 열매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첫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 성령 열매는 사랑입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우린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혈기도 절제하고 분노도 절제하고 내가 세상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곧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모세 이야기할 때, 모세 80세 들어서실 때, 야 모세나 하나님 어떻게 해서 80세 들어서셨을까? 이 사람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과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도자로 서실 때 지도자의 자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세요? 그분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나하고 코드가 맞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든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려면 서로 성격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늘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는 이 사람, 출애굽기 2장 12절에 그가 나이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에 그는 돈이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젊음도 있습니다. 가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서십니다. 그로부터 40년이 흘러갑니다. 40세까지 이 사람이 왕자로 있을 때 출애굽기 2장 12절에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혈기로 죽였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를 꼽아보면 이 사람은 혈기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주 적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안 서십니다. 도망갑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 40년 전에 가졌던 거 다 없어졌습니다. 재물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젊음도 없습니다. 돕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서신 이유를 한 가지를 성경에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뛰어난 사람입니다. 무엇이 뛰어납니까? 온유함. 모세 시대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온유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같습니다. 성품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온유하세요.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걸렸는데 나이 80이 돼도 나이 상관없이 온유한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뭐라면 미디안 광야까지 찾아오셔서 그 사람 불러내시고 나이 80세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십니까? 온유한 사람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 분노도 절제해야 합니다. 혈기 있는 사람 안 쓰세요. 우리는 보통 세상 지식 많이 가지면 하나님 쓰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쓰는 사람 다릅니다. 온유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몇 가지만 제가 더 소개한다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와 누가복음 6장 37절 그리고 창세기 9장 22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15장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남을 비판하게 좋아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비판은 돌아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만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단적으로 이 사람을 칼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말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어딘가는 좋은 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편적으로 보고 사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덮어주는 자와 덜추는 자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함, 셈, 야벳이 있습니다. 노아가 술 취했습니다. 하체 벗었습니다. 이때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하체 벗은 것을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비판합니다. 헐떡기 시작합니다. 허물을 덜쳐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서 공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키워서 장성했는데 이 자식이 부모님을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효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셈 야벳이 있습니다. 함 같은 아들인데도 함은 아버지 허물을 덜치고 비판했던 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셈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가서 옷으로 덮어버립니다. 나중에 아버지 허물을 비판했던 함은 저주를 받게 되고 성경 그렇게 강조합니다. 셈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창대한 자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이 가늠한 여인은 당시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군중들 앞에서 돌을 들고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손에 돌 들고 둘러쌌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고 가늠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고 계세요. 이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돌로 들고 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다 돌멩이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과 가늠한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기회를 또 주십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세상 밖에 나가서 가진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탕자가 되었습니다. 가진 재산 가지고 다 향락에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디로 전락했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를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에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갑니다.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손에 끼우라. 발에 신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다. 여기서 무엇을 느낀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나간 날에 네가 이 재산을 가지고 세상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죄의 질을 안 묻습니다. 죄의 장소도 안 묻습니다. 죄를 기억지 않습니다. 돌아온 사실만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나간 날의 것을 자꾸 들춰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자꾸 들쑤십니다. 상처를 건드립니다. 잊혀져야 될 그 상처를 자꾸 기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 상처를 즐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제부터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야지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신문을 당하실 때 고문받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 버려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한 가지만 얘기하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 넘치게 거두는 그 현장에 이 사람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것도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린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막상 자신들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배신자 제자들은 자신을 주님을 버려버렸던 이 사람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 같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날에 대해서 묻질 않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첫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며칠 전에 도망갔던 그들을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들을 향해서 너 나를 저주했지? 너 나 부인했지? 왜 도망가느냐? 묻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설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가 베드로가 나옵니다. 제자들 이름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안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선택한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을 받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하루에 3,000명씩 사람들을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 후에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쓰십니다. 가정을 사랑으로 이끄십시오. 인자함으로 이끄십시오. 교회를 인자함으로 이끄세요. 질책하지 마세요. 정죄하지도 마세요. 비판하지도 마세요. 그런 모습 보이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십시오. 반드시 매로 다스리는 자녀는 이 자녀가 성장해서 가정을 가졌을 때 그 자녀 역시 매로 다스립니다. 이 가정은 폭력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의 형상을 가지시는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